13번 문제는요, 일단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면, f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, 얘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은 거지. 즉, 구해야 되는 게 f 마이너스 2야. 이걸 구하는 거야. 그러면, 첫 번째 조건은 뭐냐? fx를 x 빼기 1로 나눌 때의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다.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, fx 얘를 x 빼기 1로 나눴더니만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다. 곱해야죠.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. 바로 나머지를 세팅해 줘야 돼. 나누는 게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으로.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냐? f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얘 0으로 만드는 값 대입하면 2가 3이다. 요거 준 거죠. 그러면 요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, 좌측에 있는 식에서 r만 모르거든. 근데 f2가 3이니까 x에다가 2를 넣으면 r에 관한 식이 되겠지.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어요. f2는 2 빼기 1, 1. 곱하나 마나. 2제곱 더하기 1, 4 더하기 1, 5가 돼요. 이게 r, 5 더하기 r. 근데 이게 3이래. 그러면 5 이항 시키면 r 구해지죠. r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였어? 구해야 되는 게 f 마이너스 2였죠?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x에다가 여기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요. 마이너스 2를 넣고, 마이너스 2 넣고, 마이너스 2 넣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1,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되고, 1 더하면 5. 그리고 r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. 이게 마이너스 15니까, 마이너스 17. 이게 13번의 답입니다. 14번은요.